예예예. 어머 어머. 나보고 일을 만든다 그러는데 살려면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돼. 그 남의 마늘이 지금 한창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접을 사가지고 일손이 많을 때 한번 마늘 장아찌 좀 담가보자 그래가지고서는 담그게 됐어요. 그럼 저걸 담근다고요? 아니 우리가 입이 몇이야? 마늘 장아찌는 이렇게 네. 해서 놔야 돼. 이걸 언제 가고 있니? 안 돼, 언니. 이거 안 돼, 안 돼. 우리 동네 가게에서 마늘 장아찌 보니까 이렇게 담겼던데, 이렇게 나오던데. 껍데기 채로? 그래서 내가 이렇게 뽑혀서 먹은 적이 있는데. 이게 이렇게 해서? 아닌가? 가면서 봐. 아유. 이제 좀 잘하는. 영란이가 이런 거 잘할 텐데, 한식에. 아이고! 아직 안 왔잖아. 아유, 아니나 마나. 걔가 인제 배워서 맨날 얘가 된장찌개만 끓여주는 한식에 대가야. 된장찌개만 끓여주는 한식에 대가야. 언니, 본성이 그냥. 그거라도 얻어먹으니까 됐지. 다행이지. 저 보신다, 저거. 언니,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, 인터넷에서? 아우, 얘 마늘. 장아찌 하는 법이 뭐 이렇게 5만 8만 개야. 제일 쉬운 거, 제일 쉬운 거. 알아야지 쉬운 건지 아니 어려운 건지 알지. 아 미치겠다. 방법 있나 해서 이런 거. 야 진짜 이거 없으면 어떻게. 근데 이렇게 네. 반을 잘라가지고. 그거 좋다. 이거 좋아 언니. 아니 근데 이게. 언니 나 그 방법으로 할래. 이걸 통째로 담궜다는 얘기 아니야. 아 그거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정도만 하라는 얘기지. 언니 괜찮지? 좋지? 그래. 그 마늘 장아찌 먹을 때 보면 매끄럽잖아요. 이런 껍데기 없이. 그러니까 다 벗겨야 된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게 제일 어려운 방법인 것 너는 같아. 너는 다 깐 마늘. 너는? 나는 안 깔라. 안 깐 마늘. 나는 이렇게 할래.